아버지에게 뽀로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효과음 나와야 되는데 빠밤 빠밤 한번 넣어주시겠죠? 네. 자, 그러면 네.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뽀로로라는 이름은 대표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나왔다. 이건 진실일까요? 진실입니다. 어떤 모습이었어요, 그게? 일단은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 이름이어야 됐죠. 네. 근데 동물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경우에는 그 영어로 동물의 이름과 캐릭터의 이름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미키 마우스 하게 그렇죠. 되면 마우스는 G, 그렇죠. 미키가 M이죠. 네. 도널드 덕 하게 되면 오리가 D고 도널드가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 펭귄이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P자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. P로 시작하 예.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그 전제를 두고서 이름을 만들기 위한 회의들을 여러 번 했는데 네.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어요. 예,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아빠만 오면 아이들이 쪼르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그 쪼르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름하고 뉘앙스가 좀 잘 맞는데 네. 근데 우리는 피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피자를 한번 대입해보니까 예. 뽀르르가 된 거죠. 쪼르르에서 뽀르르였는데 그걸 조금 더 굴러가는 느낌을 그 키우기 위해서 뽀로로가 그렇죠. 된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네. 오해와 진실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뽀로로와 친구들이 옷을 입은 이유, 부모님들의 극성 때문이었다. 이건 진실일까요? 진실이 아닙니다. 그래요? 네. 최초의 뽀로로와 친구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. 그래서 제발 옷을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갖고 옷을 입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네.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 뽀로로도 처음 뽀로로는 손가락이 없습니다. 손가락이 없고 그냥 날개였었고 발바닥만 있고 다리가 사실 없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 그 없던 손가락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면 점점 의인화에 가까워지면 사람 모습이 네, 그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. 거기다 의상을 입혔죠. 의상을 입히면서 네. 장갑을 끼우고 그 손가락이 생기고 바지를 입히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생기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.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도 롱런하는 캐릭터들은 일반인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계속 꾸준히 디자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갑니다. 맞아요. 저 생각해보면 짱구도 계속 조금씩 달라졌던 걸로 네.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처음의 짱구랑 지금의 짱구랑. 맞습니다. 엉덩이도 좀 커졌어요, 짱구가. 네. 자, 이어서 세 번째 오해와 진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뽀로로의 미모, 안경이 다 했다. 이거 좀 솔직한 평을 듣고 싶어요.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아빠의 입장에서 이 안경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애는 원래 예뻤다. 네, 안경 때문이 아니다. 뭐 안경을 한번 벗은 모습도 언젠가 도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? 가끔 네. 그 유튜브 보게 되면 막 누가 이렇게 그 벗겨서 벗긴 모습들을 막 그 이 돌리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아, 표정이 안 좋으셔 지금. 언짢으신 거. 그런 짓은 좀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안경은 계속 쓰는 걸로 네,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 오해와 진실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.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. 네. 이게 유언비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? 북한과의 합작품이다. 이 얘기 정말 궁금했어요. 네. 유언비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. 네. 사실 넓게 보면 북한이 제작에 참여한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제 합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합작을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. 하거든요. 근데 그 초기에 그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그 프로덕션 일부를 북한에다 하청을 줬었어요. 그게 가능하던 시절에 그랬죠. 얘기니까. 예. 그래갖고 처음에 1기, 2기는 이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에 의해서 작품 일부들이 제작이 됐습니다. 예.